저희가 사실 그 뵌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실물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 저도 고세훈 씨를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걔 하나. 버릴. 걔는 이제 방송에 나면 네 안녕하세요, 뭐 고세훈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랑 얘랑 비슷해져요. 언니 뭐해? 이래요. 네. 귀여워요, 되게. 베이비. 이것도 들으면 이거 들면 꽂아요. 이거 전화기 조심해서 쓰세요. 무조건 꽂는단 말이에요. 전용쟁이 있어. 이거 에이퍼. 아, 다 준비가 돼 있네. 다 됐어요. 아니 국회 받은 얘기 해줬는데. 국회 받은 얘기 하고 들어볼게요. 난 솔직히 아, 장동건 씨랑 사귀고 있을 때 알았지. 몰랐어. 오. 나랑 같이 어디 골프 치고 오는데 한테 언니 잠깐만 나 옆에 이혜영 언니 알지? 그 언니 있는데 바꿔줄게서 너무 받아서 어유 안녕하세요 뭐 장동건인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네. 언제 결혼해요? 뭐 너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걔막 무슨 언제 한번 골프 해요? 막 이러고 끊었어. 애들이 아 근데 허허 무슨 웃으면 나랑 대화를 많이 하고 이제 바꿔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동건이었던 거야. 근데 몰라 장동건이라고 얘기 안 했어? 몰랐어. 얘기 안 했어.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다 이제 결혼 발표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언니 나 결혼하는데 부케 좀 받아줘.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생각은 그렇게 친구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 그때 안 씨 나는 그때 한 네 개 됐어. 들어요. 그런 얘기할 때 툭툭 툭툭해야지. 내가 태영이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얘기 좀 줬어요. 들어요. 양념을 좀 넣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혼한 상태잖아요. 근데 두 번, 그러니까 부케를 이게 친구들, 이게 이왕이면 지금 처녀 친구한테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야, 너 하필이면 왜 나야? 야, 세기의 결혼식에 그때 내가 가서 부케를 받는 건 나는 좀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 언니가 알다시피 난 친구가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딱 몇 명만 친해요. 아이고 몇 명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뭐라. 내가 그 뒷말에 감동을 받았어. 뭐라고 했지? 언니 남자친구 있다며 이러는 거야. 언니 남자친구 있다며 이러는 거야. 근데 네 신랑이랑 그때 연애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요즘 사귄 사람 있다며 그러니까 언니가 받아. 그때 그 마음이 내가 아마 이제 막 이제 혼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여왕이 아빠 착하거든요. 맞아요. 아주 뭐 공격적으로 꽂아볼까요? 꽂으려고 왔니? 너 이거 너 텔레콤 전문이야. 예, 텔레콤으로 꽂으려고 왔어. 자, 그쪽 전화하고 한번 도킹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니, 얘가. 저희가 텔레콤 연결해볼게요. 우리 시스템하고. 시스템하고. 한번 좀 한번 도킹 한번 시도해볼게요. 네, 연결. 되나요? 아, 됐어. 아, 됐다. 자, 그리고 이거. 오. 얘 진짜 내가 오늘 전화 걸지 몰라요. 듣고 싶지. 그래 목소리가 나랑 비슷하네요. 전화 목소리. 너랑 약간 걔는 약간 토니, 토니. 오리 목소리? 오리. 오리 쓴데가 언니. 서영아. 오리 쓴데가 언니. 서영아. 그렇네. 오리 쓴데가 언니. 서영아. 그렇네. 어디야? 어디야? 아 미국이야. 미국이야? 목소리가 진짜 그런. 왜 갔어? 잠깐 시간 돼가지고 신랑이랑 왔어. 금방 갈 거야. 아 그래? 야 언제 만나냐? 우리? 빨리 그쪽에서 해봐. 야. 어? 소영아. 어? 나 너 결혼식 때 부케 받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 왜? 그때 너. 나 임신했는데 언니 혼자 술 마셔서? 나 임신했는데 언니 혼자 술 마셔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네가 그래도 부케 나한테 줘서 내가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너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나면서 너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지. 그랬구나. 그랬다. 너무 잘 살아서 좋지. 그러니까 언니가. 잠깐만 기다려봐. 아 저기 고세영 씨. 네? 여보세요. 아 네?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저 쉬고 계신데 저희 여기 해피투게더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바뀌었지.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바뀌었지. 목소리 바뀌었다. 어이, 목소리 바뀌었어. 네. 아니, 목소리 바뀌었네, 진짜. 아니, 목소리가. 아니, 어쩜 이렇게 갑자기 바뀌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갑자기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이혜영 씨가 오늘 해피투게더에 나와주셨다가 지금 저 그 우리 그 절친이 우리 고소영 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전화 연결 한번 할 수 있냐고. 아, 네. 아, 근데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셔가지고. 네, 우리 혜영 언니 실수 안 하고 잘하고 있죠? 예, 뭐 잔실수는 있었는데 큰 실수는 없었어요. 네, 편집해서 잘 해주세요. 예, 아니 그 우리 이혜영 씨는 어떤 언니인가요? 항상 뭐 저한테는 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좀 소리 없는 것 같지만 얘기해보면 굉장히 속성이 깊은 좋은 언니죠. 아, 진짜 동생 같은 그, 언니랍니다. 아까 그 통화하는 것만 봐도 아 진짜 두 분이 얼마나 네네. 진짜 절친한지가 확. 아 지금 저 미국인데. 아 죄송해요. 갑자기 지금. 예. 야 수용아. 아 안녕. 야, 야 잘 자. 고마워. 알았어. 빨리 연락하고 봐. 알았다. 방송 잘해 언니. 실수하지 말고. 알았다고. 검색어 순위 올리지 말고 알았지? 검색어 순위 올리지 말고 알았다. 야 근데 반갑다. 고맙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와 고소영 씨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목소리 진짜 화면에 통화할 때는 정말 목소리가 혹시 우리지? 아 진짜 그런 근데 통화할 때 이혜영 씨도 그렇게 맞춰주더만요. 아니 그게 왜냐면 서로 또 합이 맞아야 통화가 맞아요. 친구는 그래. 지석진 씨하고 저도 통화할 때 모르고 어디야? 집구석이야. 또 집구석에 자빠져 있구나. 그럼 누워서 집이나 끄덕거리고 있어. 내 말해. 뭐하고 있어? 나도 자빠져 있어. 그렇죠. 둘만의 톤이 다 둘만의 톤이 있어. 맞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분들 없어요? 이렇게 통화하시는 분들. 종현 씨는 뭐 이렇게 좀 저희들처럼 이렇게 좀 통화.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할 때. 저는 목소리가 좀 낮아져요. 통화를 하면. 네. 그냥 뭐 평소 목소리는 이런데 네. 통화하면 여보세요? 어머. 목소리 뭐, 좋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한테 하는 거지. 아, 근데 느낌으로 여자친구랑 통화할 때 다르죠? 다르죠? 힘 없지만. 많이 당황해 하는데. 아, 그래요? 자기는 어떤 연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저기 이걸 왜 잡아요? 왜 안 써 있어? 이건 없었어요. 이건 없었어요. 약간 남. 이건 없었잖아요. 아,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기 아무리 백판을 봐도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제가 다 읽고 왔는데.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그냥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이나 여자 사람 중학교 때나 그럴 때 있잖아요. 여건식스에서 한 번 이거 잡으면 이제 안 논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걸 해야 돼. 그럼요. 저희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어떤 느낌을 하는지. 종일씨 너무 힘들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 버티다니. 너 지금. 왜 기분 나빠, 여걸들. 아, 다 쓰고. 땡큐.